요즘 방콕에서 갈 곳이라고는 마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콕의 마트 투어를 함께 해볼게요. 엠카티어 1층을 쭉 걸어 들어가서 나오는 여기 고메 마켓부터 시작합니다. 다소 비싼 물건들이 포집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알록달록 신선한 유기농 야채들을 패스하고 나의 첫 목적지는 바로 이곳 샐러드바. 신선한 야채가 먹고 싶은데 한 묶음 사고 싶지 않을 때라던가 다이어트 중일 때 아님 다이어트와 관계없이 샐러드바에 맛있는 닭고기, 치즈, 마카로니가 땡길 때 꼭 들리는 곳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샐러드 한껏 담아 드레싱 뿌려서 이렇게 한 통에 100바트, 4,000원도 안 하는 가격. 오늘은 조금 덜 담기도 했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신선한 과일 구역으로. 사실 고메에서 과일은 안 사는 편이에요. 아니 비싸서 못 사는 거죠. 비싼 만큼 반짝반짝 고퀄리티의 좋은 과일들은 고메에서는 구경만 하는 걸로. 그리고 요즘 두리안철이에요. 가격만 보고 살포시 내려두기. 하지만 이 자른 과일은 늘 산답니다. 자른 파인애플, 자른 멜론, 카트에 싣고 다음으로 이번엔 굴. 하나, 둘, 셋 통. 집에 가서 굴떡국 끓여 먹어야지. 룰루랄라. 저는 집에서 마트 배달도 잘 시키는데 꼭 마트에 직접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트마다 사야 하는 품목도 다 달라요. 결국 마트도 종류별로 다 들러야 한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비비고 물만두 한 팩 사갖고 가고 한국 아이스크림도 잔뜩 보이죠? 오랜만에 나온 김에 빼놓은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두리번 두리번. 커피도 찾는 건 없지만 일단 하나 들고. 오, 이 감자 과자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 젤리도 하나 챙기고요. 한국 라면들 중에 불닭볶음면이 특히 여기 태국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나도 매워서 잘 못 먹는데. 아우 스피나치 수프. 사이즈 레카. 그리고 꼭 사갖고 가야 하는 시금치 수프. 아카 아우느 썽 썽. 수프랑 같이 먹을 빵 하나 아니 두 봉지 사고 오늘은 여기까지. 계산대로 고고고. 별로 산 것도 없는데 오늘도 1,000바트 넘게 나왔고요. 차를 기다립니다. 내 전용차. 이거 아니고 저 멀리 트럭 툭툭. 아 뜨거. 오랜만에 외출이라 장만 봤는데도 기진맥진이네요. 씨씨빠 채물카 코콩카. 여긴 일본 슈퍼 후지 슈퍼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먼저 카스테라부터 잡고. 조리식품들이 종류별로 있어서 한 팩씩 들고 가서 세팅만 하며 오늘 저녁 안 차려도 돼요. 튀김, 치킨, 스시, 생선도 있고요. 전 일단 후지에 오면 이 흰밥을 3팩 정도 꼭 산답니다. 냉동실에 올려두면 얼마나 유용하게요.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 낫또,
소바, 일본 어묵도, 일본 간장도 은근히 종종 우리 밥상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본 슈퍼답게 갖가지 시푸드들 안녕. 그리고 사시미는 남편 입에 넣어주려고 일단 제일 싸고 고운 놈으로 살포시 들어줍니다. 소고기 때깔도 자르르르 너무 좋고요. 세일하는 적당한 가격에 한 팩 챙겨서 소고기 묵국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여야지. 이 도톰한 돈가스 여기 오면 꼭 사야 돼요. 그리고 만두피는 내 비법 수제 비용. 이게 사고 싶어. 그거 매운 건데? 스시 스시. 흰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가위도 있어. 가위 살라면 사고. 태국 음식 만들어 보려는데 이 소스가 유용해요.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으로 종류별로 일단 구입. 마지막으로 아까 봐둔 스시 들어서 이제 계산대로 고고고. 별로 많이 살 거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많이 샀네요. 딱 필요한 것만 산 거 맞는데 매일 희한한 일이죠. 빨라 케클라파. 그리고 나만의 비법 만두피 수제비로 마무리. 어김없이 화창하던 또 다른 어느 날, 여기도 꼭 와야 하는 마트? 이곳은 바로 빌라마켓입니다. 색깔 고운 비싼 샤인머스켓이라니 일단 구경만 하고요. 오늘 이곳의 목적은 직접 보고 고를 필요한 야채들이 있어서요. 일단 양송이 버섯, 숙주나무 골라주고요. 시금치랑 청경채도 사야 해요. 빌라마켓에 와야지만 이 비비고 두부가 있어요. 부침용, 찌개용 모두 빌라마켓에 올 때만 쟁여둬야 하는 품목입니다. 고수를 사야 하는데 이게 고수가 맞겠지? 일단 골라주고요. 홍고추, 청고추까지. 여기 정말 쾌적하죠? 사람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마트 중에 한 군데예요. 한국 라면들 사이에서 태국 쌀국수를 사려고요. 팟타이를 할 쌀국수 고르고, 이번엔 빌라마켓에서만 살 수 있는 항정쌀 고르고. 오, 때깔 고운 고기들. 태국은 돼지고기가 특히 더 맛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온 이유는 크로플용 크로아상 생지를 유일하게 파는 곳이라. 오늘은 다 떨어졌네요. 대신 초코빵 생지, 그리고 냉동 팬케이크, 이걸로 와플 해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알차게 골라서 이제 집으로. 아, 키즈 피퍼 시럽 오렌지 컬러 감성 레어과 키즈 타이레놀는 카. 약국이 보이는 김에 해열제도 미리 사놓고 오늘은 꽃 한 송이 좀 사봅시다. 아, 안니 레오꺼 안니 차이 차이.
오랜만에 잠시 외출인데도 참 좋네요. 오늘은 집까지 걸어가 보려고요. 그리고 날 위한 해바라기 꽃까지. 꽃 한 송이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